점수 잡는 Hackers. 5형식 동사의 경우에는 문장 구조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이게 5형식 구조인데 여기서 출제가 잘 되는 포인트는 역시 목적 보호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가 목적 보호 자리를 빈칸으로 비워두고 그 안에 들어가는 알맞은 형태를 고르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5형식의 목적 보호 자리에 어떤 형태가 들어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목적 보호도 보호의 일종이기에 기본적으로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와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첫 번째 문장의 예문을 보시면요. Call이라는 동사가 있고 목적어 자리에 his father, 목적 보호 자리에 captain이라고 해서 목적 보호 자리에 지금 뭐가 나와 있냐?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특징은 자 목적어가 있고 목적어 당연히 명사입니다. 목적 보호가 있는데 목적 보호도 명사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의미상으로 목적어와 목적 보호가 동격을 이루게 됩니다. 즉 그의 아버지 equal 대장. His father equal captain 이런 식의 의미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목적 보호 자리에 명사가 자주 등장하는 5형식 동사에는 뭐가 있냐면 자 여기 나와 있는 call 부르다죠. 목적어를 목적 보호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선출하다. 선거로 선출하다. elect 목적어는 목적 보호로 선거해서 선출하다는 뜻이 있고요. appoint 임명하다. name 역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목적어 목적 보호가 있을 때 목적 보호 자리에 명사가 주로 나온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목적 보호도 보호의 일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용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yourself가 목적어고요. warm이 목적 보호로 들어가 있습니다. 목적 보호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형용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너 자신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라는 뜻인데요. 해석은 따뜻하게 부사 같지만 부사가 아니라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를 넣어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목적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많이 나오는 동사들. 자, 여기 나와 있는 keep, 그 다음에 leave. 예를 들어서 leave me alone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find. 이런 동사들을 보면 목적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분사. 분사 같은 경우는 목적 보호 자리에 이제 형용사가 나오면 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형용사가 들어가는 동사들 전부 다 분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목적 보호 자리에. 근데 이제 문제는 목적 보호 자리에 분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분사라는 게 현재 분사도 있고 과거 분사도 있습니다. 즉 ing도 있고 pp 형태도 있는데 지금 저희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damaged 해서 pp 형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목적 보호 자리에 분사는 분사인데 과거 분사 pp 형태가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수동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누구와 수동의 관계가 성립이 되냐는 건데 목적어. 지금 보면 이게 목적어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롤러스케이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목적어와 목적 보어의 관계가 수동이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damage가 원래 어디 해를 끼치다. 어디 뭐뭐를 망가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롤러스케이트가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롤러스케이트는 망가져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수동이죠. 그래서 damaged pp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적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들어가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 자리에 이제 expect가 있고요. hurry 목적어고 to come이 목적 보호인데 목적 보호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to 부정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 목적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들어가는 동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5형식 동사 중에서 사실 대부분의 동사가 목적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몇 개 적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자세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적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어떤 의미관계가 성립이 되냐? 자, 보세요. 그녀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 온다, 이 come이라는 행위를 그녀가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나올 때는 목적어가 그 to 부정사를 하게 된다,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성립이 돼요. 어쨌든 하는 거니까 뭐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능동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 동사 원형, 일명 원형 부정사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 feed의 과거형이죠. 그 다음에 summon 목적어고요. 얘가 목적 보호, sit. 지금 목적 보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원형 부정사인데 여러분 저 이제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 같은 얘기인데 to 부정사가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있습니다. 이때 이 to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의 형태만 남기는 것을 저희가 원형 부정사라고 하는데 5형식의 목적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가 들어가려면 일단 동사가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사역동사 혹은 지각동사. 그 중에 feel은 지각동사에 속하기 때문에 원형부정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동사가 사역동사고 지각동사인지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보시면요.
someone 누군가가 sit 앉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앉는다. 행위 자체가 누군가가 someone 목적어가 sit 앉는다. 이렇게 능동이잖아요. 그래서 역시 무슨 관계가 성립이 되죠? 능동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능동관계가 성립이 돼도 동사에 따라서 이제 to 부정사가 오는 경우가 있고 원형 부정사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경우? to 부정사가 들어가는 경우. 아까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쭉 같이 표로 정리를 하려고요. 여러분 5형식 동사들 중에서 지금 다음 표에 있는 동사들은 자, 동사 자리에 이제 얘들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요. 목적어 목적 보호가 나올 때이 목적 보호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to 부정사가 들어간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want, tell, 뭐, urge, cause, ask. 아까 우리가 예문에서 봤던 뭐, expect, remind, force, allow, get, compel 이런 동사들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더 있고요. 근데 이제 시험 칠때한요 정도 알아두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사실 5형식 동사의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이런 구조가 차지하고 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투 부정사인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 목적어가 목적 보호를 어쨌든 앞으로 하는 거예요. 미래에 하는 건데 그거를 의미상으로 이제 능동이라고 할수 있죠. 목적어가 목적 보호를 하는 거니까. 자, 어쨌든 이 동사들은 목적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온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사역 동사와 지각 동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동사들은요. 5형식 구조로 쓰일 때 목적 보호 자리에 뭐가 오게 되냐면 to 부정사가 아니라 뭐가 온다? 원형 부정사. to 부정사에서 to를 뺀 동사 원형의 형태 원형 부정사가 오게 됩니다. 사역 동사에 해당하는 게 make, 만들다, 약간 강요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도록 약간 만들다, 강요하다 이런 뜻이고요. have는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도록 시키다, 요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let은 허락하다. 그래서 이 동사들이 이 자리에 들어 있으면 이 목적 보호 자리에는 to 부정사가 아니라 원형 부정사가 옵니다. 지각 동사는 어떤 사람의 감각,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에 대한 건데요. 자, 보다시피 보는 거. 보는 게좀 많네요. 그다음에 듣는 거. 그리고 느끼는 것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들 말고 또 뭐가 있냐면 notice라는 동사도 동사로 쓰이면 알아채다란 뜻이기 때문에 알아챈다는 걸 결국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느낌의 의미로 이제 지각 동사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각 동사들은 이제 목적 보호 자리에 마찬가지로 원형 부정사가 오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사역 동사는 목적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가 오는데 지각 동사의 경우에는 원형 부정사와 더불어서 가능한 게 뭐가 있냐면 현재분사 ing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분사 ing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역 동사는 원형 부정사밖에 안 되지만 지각 동사는 목적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와 더불어서 현재분사 ing의 형태도 된다. 같이 꼭 정리를 해 두세요. 자, 그러면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 자리에 뭐가 있냐면 get 과거형으로 나와 있죠. 목적어 있고요. 그다음에 목적 보호가 있는데 일단은 관계는 능동입니다. 복사기가 작동을 하는 거니까 복사기가 작동을 합니다. 이게 자동사기 때문에 work가. 그래서 능동이긴 능동인데 여러분 get 같은 경우는 해석이 해석만 들었을 때는 사역 동사 have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get을 사역 동사에 넣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목적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가 아니라 to 부정사가 와야 한다. 그래서 get 목적어 to 부정사. 자, get 있고요. 목적어 그다음에 목적 보호 자리에 뭐가 온다? to 부정사가 온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예문에 있는 made는 이제 make죠, make. make의 과거형인데 make는 사역 동사죠. 그래서 목적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목적 보호 자리에 이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원형 부정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make 같은 경우는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이 목적 보호 자리에 뭐가 와야 된다? to 부정사가 아니라 원형 부정사가 와야 된다. 그래서 get은 to 부정사, make는 원형 부정사.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탭스 실전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탭스 실전 문제인데 빈칸 앞에 지금 don't가 있고요. don't 뒤에 동사로 연결되어 있는 게 뭐죠? force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동사를 딱 봤죠? 근데 대입인만 지금 force가 아니라 read네요. 그래서 지금 해석을 해보면 force가 동사 자리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read가 동사 자리에 있는 걸 일단 지운 다음에 A, B, C 세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force는 저희가 배웠던 첫 번째 to 부정사를 목적 보호로 취하는 5형식 동사에 속합니다. 그래서 force 쓰고요. 네, 목적어 쓰고 자, 목적 보호 자리에 뭘 써야 되냐?
to 부정사를 쓰냐, 원형 부정사를 쓰냐, ing를 쓰냐 중에서 당연히 뭘 써야 되죠? to 부정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목적어, 목적보에서 to 부정사로 나와 있는 c가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런 동사의 기본적인 구조 문제도 나오니까 잘 체크해 두시고요. 이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지금 앞에 주어가 있습니다. 이안. 그 다음에 동사가 전부 다 뭐로 나와 있어요? have로 나와 있습니다. 자, have는 여러분들 뒤에 ing를 쓸 수는 없어요. 그럼 일단 데이빗은 탈락. 그러면 a와 b와 c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트랜스미션이 이제 목적어 자리에 나와 있는 거고요. 결국 이제 목적 보호 자리에 뭐가 나오느냐는 건데 A는 to 부정사, B는 원형 부정사, C는 과거분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have의 5형식 구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have는 5형식 구조가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에 따라서 이 둘의 관계가 능동이면 원형 부정사, 왜냐 하면 have도 사역 동사거든요. 그다음에 둘의 관계가 수동이면 이 둘의 관계가 수동이면 이제 뭐가 들어오죠? 과거분사 PP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능동이어도 수동이어도 to 부정사는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A에 있는 to 부정사 탈락. 그럼 B의 원형, C의 PP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따지냐면 트랜스미션의 입장에서 replace를 했는지 당했는지. 이게 트랜스미션은 자동차 부품이기 때문에 자기가 당연히 스스로 replace를 할 수는 없고요. replace, 교체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PP. 정답은 C가 되겠네요. 그래서 have 목적어 PP 구조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have 목적어 PP 구조. have 목적어 PP. 이거 잘 나오는 구조니까 잘 체크를 해 두세요.